일본의 선수들이 기술도 좋고 이제 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마크하면서 선제 실점을 안 해야 저희에게도 이제 찬스가 나고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팀으로 계속 서로서로 커버를 잘 하면서 초반 분위기 저희가 아무래도 일본이 홈이기 때문에 그때도 삿포로 도움이 굉장히 홈에서 굉장히 열기가 셌었는데 홈의 열기에 눌리지 않고 좀 버티면서 저희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2019년도에도 이겼고 또 그때 보여줬던 선수들이 굉장히 투지 넘치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저희도 기술 있는 선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. 사실 뭐 어려운 상황인 거는 모두가 알고 있고 또 피로가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지원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경기와 훈련을 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